안녕하세요. 나를 그리다의 스텔라입니다. 혼자 있을 때만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짜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또 다른 사람은 다 즐거워 보일 때에도 자신의 마음은 편치 않고 불안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뭔가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편치 않은 불편한 상태나 느낌들이 지속될 때가 있어요.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거나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어떤 마음 훈련이나 정신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패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해드렸어요. 이제 패턴처럼 자신이 자꾸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자꾸 발생하는 그런 패턴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이 뿌리를 박아서 트라우마처럼 작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벼운 강도로 생겨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은 기분 전환을 하시거나 드라이브나 산책을 하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혹은 음악이나 그림 감상을 하시면은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발생하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셔야 되는 게 그만큼 자신이 그런 설정과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손수 직접 지은 집처럼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어떤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이지만 자기 스스로 그런 경험을 유도하는 거죠. 마치 달팽이 껍질이나 거북이 등껍질처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어떤 틀을 설정을 갑옷처럼 입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늘 입고 있었던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의 틀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한 몸처럼 된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익숙하게 느껴져서 벗을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그런 갑옷 같은 틀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힘드시다면은 하나씩, 한 계단씩, 벗어보고 틀을 깨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행을 하려면은 무엇을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만든 옷이구나, 내가 만든 틀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던 그 틀이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만든 설정이고 내가 만든 틀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그 틀을 좌지우지 또 깨부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계시면 조금씩 길이 열리고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종교에 의존해서 이런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러한 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 내 마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든 마음의 상태이고 내가 만든 그 마음의 틀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은 변치 않은 사실이에요.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꽃은 유리 호프스라는 꽃인데요. 가을부터 겨울까지 길게 오랫동안 꽃을 피워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꽃말은 자애로운 사랑, 오랫동안 견뎌낸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뜻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장면을 그림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사실 연필로 그리는 그림, 그리고 색연필, 펜으로 그리는 그림들은 선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선 긋기를 연습을 좀해 놓으시면 굉장히 그림 그리는 게 쉬워지고 즐거워집니다. 자꾸 훈련하시다 보면 그 손에 그 들어가는 연필을 쥐는 그힘 조절을 통해서 형태감으로 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부드럽게 퍼지는 느낌을 주어서 입체감을 주고 또 음영을 넣어서 그 그림을 조금 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고요. 풍경화에서는 그 S자 곡선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직선 같은 것, 사선 같은 것으로는 나뭇가지, 그리고 건물,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요. 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사람 모습이라든지 그걸 그릴 때 비율을 잡을 때도 좋고요. 저는 그림 그리는 스킬 같은 거는 소개를 거의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연습을 하는 것조차 자신이 그리고 싶은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가 정확히 이렇게 있을 때는 오히려 스킬이 자신도 모르게 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도 개발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오히려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이미지는 내가 커피숍에 갔을 때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는 그 이미지가 눈에 띄어서 촬영한 것이거든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과 고독감을 표현해 줄수 있는 그런 이미지이고, 그 속에서 또 바다를 바라보는 그 풍경이 현대인에게 위안을 줄수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바다의 수평선과 창문의 수직선이 만나면서 긴장과 이완을 동시에 묘하게 줄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선택했고요. 단순한 그런 그 수평과 수직의 그 직선을 가지고서 이러한 느낌을 줄수 있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색칠할 때는 가볍게 그 찍게 칠할 때는 좀 힘을 주시면 되고요. 부드럽게 퍼지는 그런 느낌을 줄 때는 손에 힘을 좀 빼서 가볍게 터치하시면 그런 느낌을 살리실 수가 있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